계곡이나 하천에서도 물놀이객들은 다른 일행과 2m 이상 거리 두기를 지켜야 하고 마스크도 써야 합니다. 하지만 현장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요. 여기에 평상 자리세 등 불법 영업까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장 K 최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해 한 계곡입니다. 물이 흐르는 계곡을 따라 빼곡하게 평상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취사가 금지돼 있지만 평상마다 가스버너를 이용합니다. 평상을 이용하려면 4만 원에서 10만 원짜리 음식을 시켜야 합니다. 가져온 음식은 먹을 수 없습니다. 불법 영업을 하는 음식점은 모두 3곳.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낯선 사람이 들어와서 놀 자리가 안 돼요. 돌이 우두우두해가고 할 자리가 안 돼요. 일부 피서객들은 출입이 금지된 곳에 자리를 잡아야 할 정도입니다. 안쪽인데 우리 배가 놀이뿐만 아니고 휴가 철되면 의대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거죠. 김해시 거리 두기는 4단계. 평상마다 거리 두기도 지켜지지 않은 채 취식을 하고 있지만 김해시는 단속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예, 일단 8월 9일까지는 한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안 되면 이제 바로 제가 고발할 거거든요. 밀양의 하천에도 70여 개의 평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자리세는 3만 원에서 5만 원입니다.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라 물놀이객들은 다른 일행들과 2m 이상 거리를 둬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밀양시도 절기상 말복이 지난 오는 14일부터 단속할 계획입니다. 무조건 고발을 할 수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저희도 일단 계도 금 지침 메뉴에 있어가지고 그래 사실은 우선 최고기간이 있거든요. 반면 경기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하천과 계곡의 불법행위 강력 대처 방안을 밝히고 현재까지 25개 시군 234개 하천과 계곡에서 불법 시설물 11,700여 개를 적발해 이 가운데 11,600여 개를 철거했습니다. 현장 K 최진석입니다.